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생전 에세이가 나왔습니다. 남겨진 생애의 시간들을 음악과 함께한 그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볼만한 신간을 신세롱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본 영화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 영화 마지막 황제의 메인 테마곡 레인으로 아시아 최초 아카데미 작곡상도 받았던 그가 지난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투병을 하던 지난해 7월부터 잡지에 연재한 칼럼으로 삶과 예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그의 마지막 말처럼 피아노 선율로 전 세계인을 위로한 그의 음악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병이 닥치면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고통의 이름을 찾아 나선 작가 메건 오로크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그리고 병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 썼습니다. 위기일까 기회일까? 게임과 유튜브는 통제하지만 코딩은 배워야 한다는 요즘 부모들 이야기입니다. 영국 가정 73곳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우리 역시 고민하는 디지털 시대의 양육 문제를 꼼꼼히 되돌아보게 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